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진심을 담은 연기에 미스 웨이의 스웨너 팬덤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잘 참고 있다가 일단 수현 씨랑 조만 마주치고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자 정말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울었을 텐데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미스웨이라는 영화를 선택하고 연기하는 내내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진심을 무조건 잘 전달해야겠다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서 영화가 개봉한 뒤에 비로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그런 배우인지 새삼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성 캐릭터가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영화가 적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를 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요즘 들어 새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 주셨던 이지원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또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그런 진심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영화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정말 되게 많은 여성 스태프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독님이나 PD님, 주방님, 조회 감독님, 많은 분들이 여자분이셔서 보기 드문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상 나누시고요. 그런 현장이 보기 드문 현장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여성 영화들이 더 다양성을 갖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는 또 배우로서 작품 안에서 묵묵히 연기를 해내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상까지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내년에 또 이 자리에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 작은 귀여운 사고에 엄지연 선배님만큼 리스 있게 진행을 잘 해내시는 의문이나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